아이고. 리원하셨어? 리원, 마스크 벗으셔도 돼. 숨쉬기 얼마나 힘들어? 눌렀어요. 응? 그지? 네. 에휴, 참. 훈이는 친정덕이 하나도 없다. 어? 친정 때문에 본인은 인생 망친 것 같다, 어째. 네. 그지? 얼굴 딱 보니까 안쓰러워. 가슴 이쪽이 L이다, L이야. 어? L이고, 3이다. 어째 이렇게 인간덕도 없고, 친정덕도 없고, 그러냐. 어? 성재리라고는 내가 봤을 때는 나 같으면 친정 안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의절했지? 아, 보고. 그치? 네. 쭉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본인은 친정에서 도움 받는 게 없어. 네. 오히려 본인을 이용해 먹고 뜯어 먹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모 형제가 어떻게 그러냐? 응? 아이고 시집을 갈 거면 가면 뭐해? 와서 뜯어가는 걸. 네. 응? 본인 친정 때문에 이혼했잖아. 네. 그지? 네. 얼굴이 지금 딱 나와 있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서 왔어 지금. 네. 그지? 네. 참. 또 가진 것도 저도 하나도 없고. 없어.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다 뜯어갔어. 변몽으로 뭐 어? 쫓겨났고 뭐 뭔 소리여. 어? 할 말 없어, 본인은. 네, 저 이해해요. 시부모님도 마음 이해되고 저 같아서도 저 같은 며느리 싫다고 했을 거예요. 본인은 진짜야. 본인 하나 자체에서는 진짜 막말 따서 저간데 근데 본인도 잘못도 있어. 어? 너무 저기서 믿은 게 잘못이고 네. 너무 철부지였어. 그치? 알지?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마. 어? 형제가 몰라 지금 내가 보이는 거는 아버지하고 오빠야 형제가 본인을 망쳤다고 그래. 그치? 아휴, 눈물 나와. 진짜 눈물 날라고 그래 지금. 뭔 소용이 있냐? 본인 이렇게 이혼시키고 지금 오빠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 그치? 뭔 소용이야? 본인 살아야 돼. 어? 오빠는 쉽게 얘기하면 내 형제가 응? 나를 등에 칼을 꽂고 지 살겄자고 그렇게 한 건데 응? 뭔 소용이야? 근데 그래도 언니는 그래도 형제고 그래도 부모니까 그래도 그치? 그래서 도와준 것도 도와준 건데 결론은 뭐냐고 지금 거짓했잖아. 어? 본인은 인간 덕이 없어. 부모 형제 덕이 없어. 몰라 눈물 날라고 그래. 어? 어쩌냐 이렇게 불쌍해서. 어? 본인이 지금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속이 저기가 아니야. 그래도 본인 착해. 겉으로 그냥 긍정적이야. 네, 그러려고 많이 정말 노력해. 어. 한때는 내가 죽을까? 네. 죽으려고 마음도 먹었었어 본인이. 네. 정말요. 우울증까지 걸려서. 네. 힘들었어요. 본인은 그냥 그럼 본인 마음이야. 나는 그냥 점사 나오는 것만 얘기해 주는 거야. 본인 살궁이. 응? 부모하고 저기 뭐 부모 형제 인간질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는 본인은 의절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본인이 살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일은 하고 있긴 한데 이 지금 공장에서 일하거든요. 알아.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병점에서 살고 있고 지금 저 혼자. 병점? 병점. 병점? 네. 병점이 어디지? 오산 옆. 아, 오산 옆에. 네, 병점에서 이제 그 이제 원룸에서 살고 있고. 조금 이제 동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병집에서 살지 이제 애들 아빠가 애들 셋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애들 아빠 성격상 이제 애들 케어를 못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계속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데 아버님이랑 애들 아빠는 저한테 애들은 보내기 싫고 그래서 제가 이 안중 근처로 가서 애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큰애가 중학생 되거든요. 둘째가 6학년이고 그래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끔 이렇게 이동을 해도 되는지 이동은 해도 돼. 아 그래요? 그래서 올 7월 달에 좀 정리를 하고 안중 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하면서 다른 데 직장을 구해서 이렇게 생활을 해도 괜찮을지. 이동선이 있어, 은인이. 무슨 때야? 돼지띠. 돼지띠? 서른 돼지띠? 네. 이동선은 있어, 본인이. 이동수 서른아홉이네? 네. 이동수는 있는데 구설수는 좀 있겠다. 근데 본인은 그 생각을 애들 때문에 본인은 안쓰럽고 본인이 좀 그런 마음은 있어. 근데 신랑 쪽 그쪽에서는 그랬으면 흔들어. 그쵸, 싫다고 할 거. 말 안 하고 가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듣긴 또 듣겠죠. 듣지. 근데 본인은 퍽 깔아서 내가 점사로 나오는 걸 본인이 이유가 두 가지야. 왜? 애들도 보고 싶지만 애들 핑계 대서 이제 신랑하고도 연결이 되고 싶어. 사실은 퍽 깔아서 신랑 여자 있어? 있어. 네. 있는데도 조금 기대는 있어, 사실은. 신랑이 왜 바람 피고, 왜 그거, 이유는 알지? 네. 본인에게 너무 지친 거야. 네. 너무 지쳤고, 너무. 근데 본인이 깨우치고, 본인이 돌아섰을 때는 벌써 이미, 때는 늦은 거야, 그게. 그치? 근데 본인 때문에 신랑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치? 그것도, 아닌 말로, 본인도 아마 미안할 거야. 그럼요, 너무 미안해. 근데 그거를 왜 나살꿍이를 안 했어? 모르겠어요. 미련했나 봐요. 본인이 너무 고지식해. 네. 내 식구, 내 자식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걸 생각 안 했어. 너무 친정에 거기만 기가 얇아서 네. 그쪽만 이렇게 속삭거리면 그쪽으로만 너무 치우쳤어. 본인이 똥똥대고 잘 살았었어. 응? 근데 너무 그 유용당한 거지. 쉽게 얘기면 그리고 또 형제가 본인 돈으로밖에 안 생각 안 했어. 본인 지금 힘든데 좀 도와줘? 안 도와주지? 네. 그거 봐. 한 번 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한쪽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응? 그리고 힘내고 살아. 그래도 또 우울증 걸려서 한 달에 죽고 싶은 마음도 그럴 것 같았는데 그냥 그래도 힘내고 살아야 돼. 본인은 어차피 본인이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한때는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난 거니까 앞만 보고 살아. 본인은 앞만 보고 살아야 돼. 애들 때문에. 왜? 애들 때문에. 제일 걸리는 게 있어요. 애들이야. 네, 애들이 제일 걸리거든요. 근데 또 애들 아빠가 만나는 여자랑 같이 이제 살 거라는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뭐 이제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반대를 해서 그렇게 못했다. 근데 언제가 됐든 같이 살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여자도 아이가 둘이고 저도 애들 아빠 키우니까 셋인데 합이 다섯이야. 네. 다행히 반대로 했지. 네. 그래서 애들 아빠 몇 살이야? 저보다 세 살 많아요. 원숭이. 잤네, 그때? 아이고. 그 여자가 세 살 더 많다고? 아니, 그 여자는 몇 살인지 모르고요.
원래 신랑도 팔자가 좀 쎄. 팔자가 세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은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땐 그게 결혼이 엄마라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여자가 더 먹은 것 같아, 나이가. 아, 그래요? 더 먹은 것 같아.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 결혼. 자기네는 좋아서 어쩌죠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저는 결혼을 이제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애들이 상처받지. 네. 여자분이 좋은 분이시면 뭐 잘 키워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아이들이 상처받고 또 할까봐.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이기적일 거야. 여자분이. 여자분이 이기적이고 좀 자기 자식만 알고 좀 나중에 건 알겠지. 좀 애기들이 조금 상처를 받을 거야. 근데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캐롤 봤을 때는 그래 엄만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 결혼 순탄하지는 않아.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본인이 네. 빨리빨리 자리 잡아서 애기들을 케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데리고 오는 것도 제가 데리고 오는 것도 솔직히 생각을 했는데 워낙 내 애들 아빠랑 할아버지가 강하셔서 이제 안 줄 텐데. 네. 그건 뭐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얘기들만 자주 하니까 아빠 그랬다 20살 되면 가라고 그때 가라고 그랬대요. 그때 되면 뭐 아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애들이 오게 되어 있지만 그때 와서 제가 아이들하고 잘 살 수 있을지도. 왜냐면 잘 살아 그거는. 그래요? 본인이 내 새끼들 위해서만 산다라면 잘 살 수는 있어. 어차피 신랑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일번 중서 못할 사주 팔자야. 본인이 나 같은 길이 조금 끼는 있어. 근데 신의 가문에는 좀 있어. 조상 근데 신의 가문인데 이런 뭐랄까 조상 가문이야. 본인이 조상 가문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거야. 알지? 그 본인네 성이 뭐야? 본인네 이씨 집안에서 빌든 집안이 있어. 할머니는 있어. 애들은 할머니가 이렇게 볼대리는 할머니가 있어. 대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지대로 못 쪄가셨으니까. 근데 본인네 아마 조상 바람이 불어서 아마 그 탈이 날 거예요. 났을 거예요. 근데다가 이씨 집안이나 그 아빠 쪽이나 애들 아빠 쪽이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날 거예요. 인간의 탈이 났고 인간의 동통이 났고 인간의 자꾸 부딪힌 거니까. 이 환란이 난 거니까. 본인네는 이 동갑고 이 어느 누가 들어왔어도 아마 그 고통을 받았을 거야 아마. 근데 본인이 이동수는 있어. 이동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아 지금은 해도 마음을 이제 정신을 차렸잖아. 그치? 그러면 아 이제는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 본인이 뭐 그 근처 가서 그냥 애들 케어를 하는 것도 좋겠지.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 단 좀 트러블은 있을 거야. 트러블 있고 좀 정한 거는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또 의아하다. 본인하고 신랑하고 아주 궁합이 안 좋았는데 안 좋지는 않았는데 참. 응? 참 좋았어 한때는. 그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부모를 내 식구 친정 식구가 그렇게 만들어서 본인은 그렇게 만들었냐? 안타까워요. 그 본인도 그때는 너무 철부지가 없어서 너무 그쪽으로만 쓸려서 너무 탈했고 생각이 좀 없었던 거. 많이 없었지. 조금 없었는 게 아니라 많이 없었지. 많이 없었어요. 그지? 근데 이거면 지금은 해도 근데 두 번 실수는 하지 마. 한 번은 또 기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 번은 실수는 하지 말라고 나와. 이제는 절대
친정하고는 뭐 모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냥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오히려 지금은 편하더라고요. 맞죠? 예. 네. 아예 마음이 편하고 그냥 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편한 거. 예. 네. 그냥 차라리 그게 편하고 아 나는 그래도 애들이 있지. 애들만 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아마 막내인지 큰애인지 한 번은 기회 있을 거야. 인연을 한번 엄마 아빠 인연을 좀 맺어주는 인연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해봐. 애들 아빠는요? 다시요? 아 그래. 시부모님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이 좋다라면 시부모도 지금 여자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 잘 저기 해봐. 그러니까 갑자기 저가지 말고 서서히 일단은 그래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여자분 지금 있는 여자분을 먼저 저게 되겠지. 근데 좀 그분이 쉽지는 않아. 쉽게 둘이가 이뤄지지는 않을 거야 아마. 응? 이뤄지지는 않으니까 좀 지켜보고 그 틈새가 보이면 근데 자동으로 그게 뭐랄까 아주 진짜 애들 아빠하고 연은 끊어지지는 않았어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하고 좀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애들 우선 애들만 좀 챙겨줘봐. 챙겨주면서 그 근처 가서 챙기면서 이렇게 좀 살아봐. 근처 가서 제가 운동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줬는데 운동 쪽으로 좀 제가 뭘 해도 괜찮을지. 괜찮아. 아, 그래요? 나이 그니까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올해 그래도 작년보다 날 거야. 운이 작년보다 오래가 나.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슬슬 하나씩 하나씩 성사가 되니까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운은 나쁘지는 않아. 그래요. 아 정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여태까지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야. 2021년에는 신춘년은 괜찮아. 본인이 아마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좀 해봐. 본인이 노력한 만큼 성과는 있을 거야. 노력 많이 해야 되네. 성과는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셔. 그리고 너무 사람을 믿지 마셔. 본인은 너무 고지식한 게 탈이야. 내가 좋으면 사람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너무 좋아해. 너무 퍼지고 너무 좋아해. 그것만 저기, 그 오지랖 그거 너무 눕히지 마라. 응? 내 일 아닌 이상은 참관하지 말고, 응? 본인 단점이 그거야. 너무 오지랖이 넓어서 탈이야. 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그리고 친정하고 웬만하면, 이득된 거 없으니까, 담 싸고 살든지, 본인이 알고, 알아서 해.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 그죠? 네. 이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갈리더라고요. 갈리지. 정리가 다 되고.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닿고 보니까 깨우치지. 깨우치지. 네. 아, 그 전에 이게... 좋았던 사람들도 이혼하니까 벌써 등 돌리는데. 네. 그치? 네. 그걸 알 거야, 본인이야. 이 사람이 진짜 나 힘들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하는지 알 거야 아마. 네, 맞아. 거기 느꼈어요 많이. 근데 저 큰애가 딸이고 아들 아들이거든요. 우리 셋은 몇살 몇 살이 애기들? 이제 큰애가 딸이면 저기 아 쥐띠. 쥐띠 중학생? 네, 17살? 이제, 아니요 14살. 이제 중1. 쥐띠 14살? 생일은? 양력인데요. 9월 1일. 9월 1일. 성이 뭐지? 박. 또 아들? 네. 소띠. 13살? 네. 9월 24일. 9월 24일. 네.
난 뱀띠. 아이고, 다 삼재인데? 아, 2월 28일. 촛띠, 딸내미는 괜찮다. 그래도 또 이 얘기는 딸내미는 먹을 법, 돈 법 다 타고났네. 입법도 그렇고. 아이고, 얘기는 머리도 좋아. 지 하고자 하는 일에 다. 딸이요? 어, 좋아. 그러나 첫째로는 돈복이 있어. 응? 얘기는 괜찮겠다. 잘하면 이 딸내미가 저기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일도 해. 딸내미는 좋아. 근데, 그리고 막내가 안 좋아. 아들내미도 소띠잖아, 그치? 아들내미도 큰아들. 아, 네, 큰아들. 큰아들 소띠인데, 삼재인데도 걔도 괜찮아. 근데, 이 돈복은 있네. 큰아들도. 큰아들이요. 이 얘기는 돈복보다 내 명예, 명예를 많이 따갔다. 옛날, 저가면. 내 명예를 많이 저기 하겄어. 근데 막내가 문제야. 막내는 안 좋아. 이 얘기는 돈복도 없어. 마누라복도 없고. 이제 9살이지만 이 얘기는 많이 빌어줘야 돼. 이 두 애들은 지가 알아서 딱딱딱딱 알아서 해. 근데 막내가 이 다음에 이 얘기는 주거법을 세 번을 넘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17, 18, 19, 20살에 네. 조금 안 좋아. 얘들은 아들님이 좀 5월달, 5월달에, 6월달에 좀 다 치웠다. 5월, 6월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지금 물고 빠네. 할아버지 엄청 이뻐한다고. 저요? 아니. 막내?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기들은 엄청 이뻐하네. 네. 큰아들이야? 큰아들이니까 그렇지. 엄청 이뻐하네. 머리는 좋아. 애기들이. 다. 셋 다 머리는 좋아. 근데 작은 애기가 막내 아들이 좀 안 좋아. 이 얘기는 평생 빌어줘야 돼. 놔주는 엄마, 빌어주는 엄마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삼재 풀어주셔야 돼. 그 어떻게? 삼재라는 거는 속옷 갖다가 좀 풀어주셔야 돼. 속옷이요? 삼재, 나가는 삼재야, 우리. 네. 큰 애들도 그렇고 작은 애들도 그렇고 나가는 삼재라고.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안 다쳐요. 올해 내가 그랬잖아. 5월달부터 다친다고. 네네. 다칠 수가 있어요. 삼재풀이는 삼재는 싸니까 잘해서 풀어주셔. 이 얘기는. 그러면 괜찮아. 큰아들 작은아들. 삼재니까. 네. 그리고 작은아들은 뭐 빌어주라고 하셨잖아요. 칠성에 올려놓고 저렇게 빌어줘야 돼요. 평생 빌어줘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 얘기는.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공부도 잘하고, 사춘기 때 잘 넘기고, 결국 이제 막말 돼서 컸을 때, 이제 떳떳하게 막말 돼서 선생을 해 먹든지, 변호사를 해 먹고, 나랏밥을 먹지. 이 얘기는, 누구 말대로 경찰 쪽으로 가야 돼요. 작은 애기는, 막내 아들은. 경찰 쪽으로 가서 저기를 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딸내미는 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큰 일을 해 먹을 것이고 큰 나랏먹을 네. 근데 이제 큰아들도 여기 보면 이는 선생 쪽으로 선생 이제 필대를 돌리고 돌린다고 그래. 애기들은 그래도 다 머리는 좋아. 머리는 좋고 다 이 출석문은 다 이렇게 둘은 다 열려 있거든. 근데 이 막내 아들만 조금 그래. 막내 아들만 좀 안 열려 있어. 이 아들은 그래서 빌어주라는 뜻이야. 명도 짧고 막내 아들이. 더구나 그거보다도 명도 짧아.
죽을 고비를 내가 세 번을 넘겨야 된다 그랬잖아. 명나들은 그게 있어. 그래서 칠생에 올려놓고 좀 평생 빌어줘야 된다 이 소리가 나와. 네. 저 건강 아이들하고 오래 살고 싶어요. 본인은 건강 타고났어. 아 그래요? 본인은 건강을 타고났는데 얘들하고는 오래 살아도 돼. 근데 본인이 미안한 말이지만 평생 빌고 살아. 애들 오해서라도 얘는 저기로 보살집 이렇게 한 집에 의탁을 해서 빌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만 본인이 이 한쪽의 마음 무거운 거를 다 내려놓고 개우선 빌고 살지 않아. 그러면 본인 소원대로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그게 본인은 아마 할머니 집 매달린 만큼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소원이 희망이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주리거든. 그러니까 빌고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본인이 어쨌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잖아. 손 맥혀서 미칠 것 같아. 잠도 못 자. 여기 가슴이 답답해서 멍멍해서 그냥 자다마다 발떡 일어나서 앉아있고 울고 앉아있고 그랬잖아. 혼자 많이 울잖아. 많이 울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안쓰러워. 안쓰러운 거 여기서 한 글자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거는 안쓰러워.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는 보살이기 때문에 내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많이 빌고 살아라는 뜻이야. 그리고 친정에 본인은 벌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가 그냥 본인이 그냥 내 업장을 닦으셔. 그냥 그러니 애들 위해서 살고 본인 애들 아빠 위해서 살으셔. 그냥 애들 아빠하고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잘 돼야지 하면서 그냥 좋은 밥 먹고 그냥 빌고 사셔. 또 만약에 잘 되면 잘 살까요? 좀 또 싸우고 막 이럴까봐. 잘 살아, 어째지만. 그 대신 본인이 길을 못 피겠지.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정답이라면 그렇게 살아야겠지. 애들 앞에서 살아야지. 내가 아주 길 못 피지는 않아. 그래요? 아주 길 못 피지는 않아. 그래도 조금 풀리네요. 풀리지? 네.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네. 희망이 있으니까 그만아 그래도 저거 하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살아. 네. 감사합니다. 알았지?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저간 거 있으면 전화 주셔. 네. 전화 주시고 그럴게요. 답답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 그러니까 네. 나중에 물어보시고 저기를 하셔. 명함 하나 갖고 가셔서 답답할 때마다 전화 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셔.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댓글 주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